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브랜드 탐구. 오늘은 PSB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PSB는 캐나다의 거의 국민 스피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실용적인 그런 브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를 대표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유관되어 있는 하이파이 산업들하고 많이 여러 브랜드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PSB의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B는 보통 캐나다 오디오 회사들 대부분 다 동부에 있죠. 뭐 퀘벡, 몬트리올, 온테리오 이런 쪽이 있는데, 온테리오 출신이죠. 그 동부 출신이고, 제가 아는 혹은 이제 오디오 파일들이 아는 그 캐나다 오디오 회사 중에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 7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PSB보다 앞선 회사들이 거의 없죠. 뭐 앰프건 스피커는 간에 저 제일 오래됐다고 할수 있는 저 브라이스턴도 한 76년, 5년, 6년에 나타나고, 잘 아는 클라세 같은 앰프도 이제 80년에 설립된 회사고, 뭐 스피커 브랜드 베리티나 이런 회사들은 한참 뒤에 이제 생긴 그런 브랜드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고, 사실은 캐나다의 원류, 캐나다 사운드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막 지나치게 막 과장되거나 그 원래 원류를 좀 흔들리게 해서라도 이렇게 막 키우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시작부터 한 50년을 쭉 달려온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원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바이올린, 실제로 바이올린 지망생이었다고, 바이올리니스트 지망생이었다고 하죠. 그폴 바튼이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폴 바튼이에요. PSB 폴 바튼인데, 가운데 이제 결혼하면서 수 부인인 수 바튼이 이제 같이 이름을 같이 써서, 외국엔 그런 이름이 많아요. 저 영국에 저폴저 뭐야 우리가 아는 스펜더도 그렇고, 부인 이름을 저 하베스도 그렇고, 많이 같이 부부가 이름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PSB 폴앤수 바튼이라는 회사 이름이 그렇게 생겨났고요. 원래부터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서, 본인이 이제 어느 날 본인이 듣고 싶은, 이제 그것도 경로가 비슷하죠. 본인이 듣고 싶은 오디오를 또 스피커를 만들다 보니까 자신의 회사들을, 자신의 회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지향했던 게, 처음부터 캐나디안 사운드다. 우리는 그 소위 오픈돼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깨끗한, 청명한. 보통 미국 스피커들, 미국 하이엔드 얘기할 때 이제 쿨 앤 클리어라고 하는데, 캐나다가 사실은 좀더 그렇죠. 그 공해, 그 자연 친화적이고, 좀더 환경에, 이런 산업이나 이런 물질 문명의 영향을 덜 받은 아주 청명한 지역,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보통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게뭐 시설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그냥 조금 자연 환경이 좋거나 그 공해에 덜 영향을 받은 동네를 이제 보통 이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제 뽑는데, 거의 캐나다 도시들이 한두 개꼭 들어가죠. 여하튼 그런 환경을 사운드로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오히려 서민적이에요. 하이엔드를 만들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요 예산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소리, 그런 걸 구현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게 PSB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51년째가 되지만 그 비싸고 이런 큰 크고 좀 이렇게 하이엔드 돈벌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하지도 않았고, 그 라인업도 그렇게 많이 넓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얼마 전에 봤던 그 T 시리즈들 있던 T600, B600이 있던 그 싱크로니 시리즈가 제일 위에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새로 만들었고, 그 아래 이제 X2T 같은 거 있던 그 이매진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알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헤리티지 버전으로 만든 그 파시프 50이라는 그 제품이 있죠. 그 파시프도 라인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파시프가 이제 있고, 그게 홈 오디오 투 채널 스피커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온월 스피커, 이제 그 그냥 앰비언스라고도 할수 있고 AV용으로 하는 그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피커도 그렇게 만든 디자인의 온월 라인업이 있고 아웃도어 스피커들 좀 있어요. 아웃도어 제품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드폰도 있고 이 정도 그래도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을 위한 전체는 다 갖췄지만 굉장히 뭐 라인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쭉 너무 잘게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한참 오디오 산업이 붐을 이루었던 이제 90년대 한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아마 이미지 시리즈에서 지금 이미진으로 이제 라인업의 이름이나 제품도 좀 바뀌었지만 이미지 시리즈가 제가 처음 본 PSB 스피커였는데 그 우유빛에 정말 평범하게 생긴 그런 스피커였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 50만원? 하여튼 100만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도 올라왔고 소리도 올라왔던 진짜 평범한 진짜 소박할 정도로 평범한 디자인에 뛰어난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 자체가 되게 호방했어요. 이렇게 소리 자체가 되게 뚜렷뚜렷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저도 좀 썼었던 그런 스피커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PSB의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제품이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하이엔드 지향을 하다 보니 싱크로니 같은 제품은 그때 설명드렸지만 조금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 스테레오파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리뷰를 보고서 PSB 그런 제품이 있을까 설마 하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천만 원이 넘는 제품은 처음 봤어요. 그 이제 T600이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 PSB 역사에서 가장 고급 제품으로 이제 기록이 될 그런 제품인데 라인업이 이제 B600도 그렇고 T600도 그렇고 전부 다 티타늄 도움을 쓰고 그다음 네오듐 자석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유닛에다 이제 거기 이제 카본 그 카본 파이버를 넣은 이런 처음으로 굉장히 고급 소재와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그다음에 베이스인 저 그 저기 뭐야 아이소 어쿠스틱 저희 지금 최고의 인슐레이터 회사로 그 하이엔드 스피커들마다 이제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상위 가이아 라인업의 그 인슐레이터 그 스파이크를 집어넣은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캐나다 회사라서 그렇고 그 특히 아이소 어쿠스틱 같은 회사는 저 방송국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서 PSB하고 굉장히 접할 일이 많아서 막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여하튼 그게 지금 PSB의 50년사에서 가장 고급 스피커 이런 지향을 할 정도로 PSB는 상당히 소박하고 검소한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실용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온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최초 제품이었던 파시프 마크 2 그 폴 바튼이 최초로 만들었던 파시프 그 마크 2 버전을 그 50주년 기념으로 회사의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발매를 했었죠. 그래서 펠트를 쫙 두고 역시 트위터는 티타늄 도움을 쓰고 아래쪽에 저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집어넣은 굉장히 좋았던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의 PSB 사운드하고 좀 다르지만 원래 PSB가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흔적 같은 처음에 지향했던 사운드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제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뭐라 그럴까? 그 낭만이 있는 사운드?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그 다이나믹 같은 거를 아주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들려주면서도 낭만이 있는 70년대 낭만 같은 게 이렇게 들려지는 그래서 그 스피커에 굉장히 좀 쉽게 한두 번 듣고도 쉽게 매료되는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아, PSB는 처음에 이런 스피커들을 만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좀. 여하튼 그런 PSB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뭐 너무 특별하거나 대단한 어떤 좀 장식품으로서의 오디오가 아닌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그 현장감과 다이나미즘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는 그런 아주 여전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스피커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 램브룩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는 같은 산하에 이제 뭐 NAD도 있고 이게 다 컨셉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그 라인업끼리 조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서로 제품 개발도 하고 뭐 블루 OS 같은 그런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같은 램보르 그룹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은 조금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폴 바튼은 지금은 전체 그 제품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칩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초기 정신을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PSB 브랜드는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PSB 제품은 굉장히 여러 형태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때 처음에는 우윳빛 그런 아주 투명한 그 폴리프로필렌 소재 저 그런 유닛, 미드베이스 유닛,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매진의 X2T 같은 거는 이제 노란색 유닛 한동안 그거로 굉장히 그게 어떤 PSB 이미지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바라이어티가 있고 누구는 이제 파시프로 누구는 그런 싱크로니 같은 제품들로 이렇게 기억하는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뚜렷한 그런 소리와 사운드를 좋아하는 그런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굉장히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PSB, 그 캐나다 사운드를 대표하는 캐나다의 소리다.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저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PSB가 어떤 제품들, 어떤 그 철학으로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어떤 제품들, 주요 제품들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PSB 제품도 용도와 그 본인의 컨셉 그리고 내 방에 하이엔드가 있는 내 전용 룸이 있어도 그보단 조금은 좀 보편적인 공간에 그 굉장히 아주 뚜렷뚜렷한 소리를 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유용합니다. PSB 제품도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